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1, 2위가 빠진 2019년도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은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취약한 라인업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미스터 올림피아로서의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저 트포이와 함께 보디빌딩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입니다. 설지오 올리바에서 아놀드 슈왈제너거로 챔피언이 바뀌고 나서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그가 여섯 번째 샌도우 트로피를 가져갔던 197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은퇴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였지만 1980년도에 다시 복귀를 하여서 무난하게 챔피언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합니다. 즉,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보디빌딩은 아놀드 슈왈제너거로 시작해서 아놀드 슈왈제너거로 끝이 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없는 동안에 프랭크 제인, 프랑코 콜롬보 등의 선수들이 챔피언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없어진 보디빌딩에는 새로운 챔피언이 필요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은퇴를 한 1980년도 이후에는 프랭크 제인, 프랭코 콜롬보가 잇따라 은퇴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챔피언의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크리스 디커슨과 사미르 바느시 연달아 챔피언을 차지한 뒤에 오랜 기간 미스터 올림피아를 차지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리 헤이니입니다. 185cm의 키에 115kg이란 무대 체중을 자랑했던 리 헤이니의 적수는 1980년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압도적인 보디는 물론 인성과 무대에서 재미난 모습까지 보이고 있던 리 헤이니의 챔피언 기간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1984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리 헤이니를 압박할 인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 헤이니는 꽤나 안정적으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8년 동안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 도리안 예이츠라는 신예가 나타나면서 리 헤이니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리 헤이니를 압박할 수 없었던 1980년대 보디빌딩을 보디빌딩계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부족한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90년대 초반에는 보디빌딩에 있는 모든 인재들이 총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 헤이니를 압박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도리안 예이츠에 이어서 케빈 레브론, 플렉스 윌러 등이 프로카드를 따고 올림피아 무대에 섰습니다. 유전자 괴물들이 즐비했던 1990년대 초반이야말로 보디빌딩의 최고의 흥행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사이즈와 살인적인 컨디셔닝을 장착한 도리안 예이츠가 6번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켜냈지만 도리안 예이츠는 로니 콜먼이나 리 헤이니처럼 완벽에 가까운 챔피언은 아니었습니다. 격동의 시기인 만큼 도리안 예이츠의 타이틀 방어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숀 레이, 케빈 레브론, 플렉스 윌러, 나세르 엘손바리 등의 강력한 인재들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최근 도리안 예이츠가 브랜든 커리에게 한 발언은 꽤나 신선했는데요. 브랜든 커리가 1990년대 초반에 온다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6 안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트포이 역시 이렇게 치열한 경쟁력이 높은 대회에서 6번이나 타이틀을 방어해낸 도리안 예이츠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1990년대 후반 로니 콜먼이란 괴물이 탄생하고 난 이후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플렉스 윌러, 케빈 레브론, 숀 레이는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도 갑툭튀했던 이 괴물에 의해서 챔피언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1990년대 후반 퍼스트 콜아웃에 불리던 선수들입니다. 좌측부터 나세르 엘손바리, 크리스 코미어, 로니 콜먼, 플렉스 윌러, 케빈 레브론, 숀 레이 등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 선수 모두들 미스터 올림피아를 한 번쯤은 지낼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보디빌더들인데요. 끔찍한 경쟁력과 라인업을 뚫고 우승했던 남자가 바로 로니 콜먼입니다. 다음 보실 사진은 1999년도 퍼스트 콜아웃이 아니라 번호 순대로 나열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좌측부터 폴 딜렛, 밀로 사체프, 어니 테일러, 리프리스트, 숀 레이, 케빈 레브론, 마커스 룰, 플렉스 윌러입니다. 이 선수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을 해도 퍼스트 콜아웃에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이러한 세태는 2000년도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플렉스 윌러, 케빈 레브론, 숀 레이 등은 여전히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은퇴할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때보다 더욱더 사이즈가 커진 로니 콜먼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 시기였지만 로니 콜먼의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2000년도 초반에 풍토를 깬 것이 바로 제이 커틀러인데요.
2001년도 제이 커틀러의 등장으로 인해서 로니 콜먼의 제이 커틀러 구도가 향후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전쟁은 꽤나 치열했습니다. 그 어떤 선수와 상대해도 완벽한 압승을 거뒀던 로니 콜먼이지만 제이 커틀러와는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6년간이나 이어졌던 로니 앤 제이 쇼는 2006년도 제이 커틀러가 로니를 이기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로니 콜먼 외에는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의 제이 커틀러였지만 200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쇠퇴기인 모습을 이어가더니 결국은 덱스 잭슨에게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한 제이 커틀러는 2009년도에 화려한 모습으로 복귀해서 다시 한번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총 4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쥔 제이 커틀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필 히스와 카이 그린의 대결 구도가 생겼습니다. 제이 커틀러와 로니 쇼와 마찬가지로 필 히스와 카이 그린 쇼는 향후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만큼 필 히스와 카이 그린이 가져온 몸은 훌륭했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무적의 챔피언이었던 필 히스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카이 그린이었죠. 2015년도 카이 그린의 은퇴 이후 필 히스를 압박할 인재는 정말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덱서 잭슨, 2016년도에는 숀 로든, 2017년도에는 빅 라미 등이 필 히스를 압박하였지만 그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필 히스의 시대는 숀 로든의 완벽한 모습과 그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필 히스와 숀 로든 모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역대 최악의 경쟁력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졌다는 오명을 진 브랜든 커리지만 여전히 미스터 올림피아로서 훌륭한 모습을 갖췄음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경쟁력이 약한 대회 중의 하나가 돼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시기는 1990년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번호 순대로 나열된 이 선수들이 바로 증명해주고 있죠. 로니 콜먼은 이렇게 치열한 인재들로 가득한 1990년대 말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괴물입니다. 그렇기에 똑같이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8번이나 거머쥔 리 헤이니에 비해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쭉 봤을 때 어떠한 시기가 가장 경쟁력이 치열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